감청반이 감청기계 차에 싣고 다니는 게 무슨 문제예요? 미안해. 히트면 다예요? 아니 히트가 그렇게 대단해요? 과장님, 이거 엄연히 공무집행 방해예요. 예? 어쩜 같은 경찰끼리 말 심하네. 미안하다고 하는데. 예? 뭐라고요? 아이 그 참 됐어 됐어. 아이, 미안하다. 아이고 왜 그래요? 아이 진짜 씨. 에이 진짜 씨. 뭔 일이 이렇게 꼬여. 우연도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어. 아 그러게 말입니다. 해필이면 또 감청반응이 걸릴 게 뭡니까 또. 생각도 못했지 말입니다. 왜 생각을 못해? 여기 경찰청이야. 경찰청 주차장에 과학수석에 감청반응하는 게 뭐가 이상해.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지. 왜 신원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때려잡아? 어? 주차장 안에 도청하는 놈 있었으면은 우리 그 난리 다 봤을 테고, 그럼 우리가 도청 역추하는 거 다 알았을 테고. 이제는 어떡할 거야? 어떻게 잡을 거야? 아 진짜 제가 너 잡고 싶어요. 까불지 마 너. 너 아침부터 이상해. 너 계속 멍했어. 멍해서 아무 생각 없는 동안 범인 도망갔어. 어디서 소리를 질러.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찾았습니다. 예? 실패했어요? 아니 어쩌다. 아,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들지 말고 일단 만나요. 연쇄 강도 사건 관할서들 다녀올게요. 왜? 내가 잃어버렸다고 광고하게? 아니요. 없어진 증거물들도 모두 그 사건하고 관련 있고, 또 하필 과장님 방만 도청된 것도 그렇고, 분명 그 연쇄 강도 사건하고 관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사건 나면 뭐 범행 동기, 주변 탐문이 기본이잖아요. 애초에 없어진 증거물들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시 구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협조 요청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전화해 놓을게. 예. 그래.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다른 부서에 혹시 없어진 거 이상한 거 있나? 다 보고하라고 하고. 난 청작 청장님 눈치 보느라 니들한테 빨리 수사 맡기느라 기본을 소홀히 했어. 팀장님 말대로 만약 연쇄강도 증거물을 노렸다면 여기도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샅샅이 뒤져 뭐든 찾아내. 혹시 없어진 물건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자, 실시. 네. 보자면서요. 관할서 가서 없어진 증거품들 복원할 수 있으면 복원하고, 복사해놓은 자료 있으면 가져올 거예요. 예, 근데요? 같이 가요. 내가요? 목마른 사람이 오물 파는 거잖아요. 예? 아, 제일 전전긍긍하잖아요. 우리 사이 들통날까 봐. 아... 갈 거예요, 말 거예요? 갑시다. 이게 다 뭐야? 없이는 추울 자격도, 배고플 자격도, 아플 자격도 없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연승규,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연애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 편지 너무 느끼해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느끼 그 자체인데, 여기 느끼해 죽겠어가 또 났단 말이지. 여기 이 두 개가 연관이 있는데. 아, 맞습니다요. 뭐가? 그날 말입니다. 언제? 그 저하고 팀장님하고 당직 쓰던 날 말입니다. 그날 지가 그 밖에 잠깐 나갔다 들어왔는데 이 팀장님 책상 위에 그 도시락하고 무릎 담요하고 이 편지하고 같이 있었지 말입니다. 야 이 자식아, 그 재밌는 걸 왜 이제 얘기해? 무릎 담요?
이거 말입니까? 아, 이거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음날 제 부스에 화이트보드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 그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팀장님하고 남영사님이 당직 서던 날 그 느끼한 누군가가 우리 사무실에 침입해서 이런 것들을 놓고 갔다는 얘기군요. 그날이 증거품이 없어진 날이고. 잠깐! 동전 있어요? 예? 저기 차 팀장, 동전 좀 있어요? 저 팀장, 보고서 올리라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 있었어요? 가족들은 처음 보는 거라니까 범인이 흘리고 간 것 같아요. 한자가 써 있는데